권익위의 이 결론과는 별개로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권익위 결정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사실 이번 결론을 권익위의 결론을 보면서 이 청탁금지법의 생명을 다했고 권익위는 스스로 권익위라는 반부패 총괄기관의 권위와 위상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 셀프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통상 이런 청탁금지법과 같은 권익위의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수사나 재판할 때에 권익위에게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의 이번의 결정이 향후에 있을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사실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의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더구나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행사를 굉장히 끌이고 있는 검찰에서 이러한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원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특검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